바닥으로는? 이거 가닥으로 넣는다고? 가닥으로는, 아이고. 이렇게만 넣어야지. 많이 넣으면 또. 아이고, 가요. 언제 그 치갖고 뭐 다 안녕하십니까. 먹두리 백성환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를 넣으면 김치찜이에요. 김치찜. 아, 오늘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밥을 털어 빨리. 아, 어떻게 가스가 정확히 그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형 아삭아삭 먹었어. 아니요, 정확해요. 정확해. 김치가 아까 아우. 바람을 집어넣었잖아 내가. 아우. 이 면도 그러고 이 김치도 그러고 바람을 집어넣어. 성출이 말대로 바람을 집어넣어야 면이 탱글. 잘 익었네. 잘 익었어. 큰 가닥질은 큰 가닥질을 먹고 작은 가닥질은 작은 가닥질을 먹고. 오늘은 어머니가 방금 담아주신 이걸 체나물, 체나물 생채라고도 하고 체나물, 여기는 우리는 체나물이라고. 너는 난 괜찮아. 난 이거 묵은지예요. 자, 먹자 빨리. 오늘 너 먼저 먹어봐. 막둥이부터. 아니, 형님. 한번 먹어 빨리. 먹어봐. 아니요. 맨날 나부터 먹으라고 하니까. 간을 한번 먹고. 홍철이도 먹고 빨리. 먹어봐. 국물은 맛있어. 먼저 먹으니까 맛있냐? 국물은 맛있어. 그래? 네. 잘했어. 형만은 아무 없다고 먼저 먹었을 때 이 집어. 빨리 먹어. 자, 이 김치에다가. 야, 아, 칼칼하니 좋네. 그래? 저도 맛있네. 왜? 가스가 떨어졌어. 괜찮아. 딱 좋아. 건주장 안에서 하면 따뜻한지 이렇게 하면 바람 불고 춥기는 해도 훨씬 낫다. 어우, 춥지 너무 잘.
정수리 쇠나물 좋아한다고 엄마가 아침에 저렇게 해줘서 먹어봐. 쇠나물은 홍수령 집에서 먹을 때 엄청 잘 먹어. 김장김치가 올해 나중에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칼칼하니 맵다니까. 고칼을 넣으면 엄청 다른 거 필요가 없지. 이 김치찜.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국물이 끝내주는. 이 파하고 양파를 넣으면 하타 국물 끝내준다 진짜. 근데 맛있겠다, 이게 또. 쇠나물 한번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방금 담근 쇠나물인데요. 너무 김치찜이 잘 돼가지고 손이 안 가려. 저 쇠나물에는 고추장이나 비벼 먹으면 끝내주는데. 보여? 좀 맞춰. 조금 맞춰. 아, 국물 나. 됐어. 많이 먹으라. 밥 많다. 그 김치가 살짝 설익어서 맛만 좋구만. 말아서 막 먹어야 돼.
여기다 먹는 심 먹는 방법이 또 있지. 채나물을 좀 넣지. 여기다가 채나물을 여기다. 채나물을 이렇게 딱 해갖고 여기다가.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채나물을 딱 넣어가지고. 국 말아서 옛날에 채나물 많이 섞어 먹었어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우리 옛날에 작아서 두들치기, 막자치기,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. 이경재가 한 오징어 게임도 많이, 오징어 게임. 그, 뭐요, 구슬, 세 개에 10원. 유리구슬 넣다가 나중에는 꽃구슬 천하의 강자가 나타났잖아. 쇠구슬. 아, 쇠구슬은 취급을 안 해줬어. 옥구슬이 나왔어. 막 옥구슬은 비싸다고. 정확히 이렇게 하고 딱 보면은 그 구슬이 가갖고 구슬 딱 때리면 정확히 딱 깨지잖아. 그래요? 성출이 형하고 나하고 성주는 손터가지고. 너는 어렸을 때 손 많이 텄지. 소중물에 한 거고. 아버지가 맨날 시켜주고. 근데 여름 방학 때는 안 했잖아. 겨울 방학 때만. 기재부이 없어서 밥은 못 먹어. 근데 저 자리는 형 바람도 안 불었어 어렸을 때. 아이고. 우리가 키가 찍가는 게 안 불었지. 왜 안 불어? 키가 찍가는 게 따뜻했다고. 그거 다름하기 높으니까 맨날 거시겠지. 자치기에다가 눈깔 빼먹을 뻥이고. 우리도 큰치기도 많이 오고.
피덕지기. 그, 이거 아. 우리 이거 백병호 그 아. 그 삼촌. 김치게 뭐냐 뼘이 우리 두 배예요.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가져가 버려. 와. 오늘 날씨가 태가 이렇게 떴는데요. 동생들하고 돼지 김치찜. 입 좀 닦아요, 형. 어디? 턱. 턱부터 해서 옆에. 야, 맛있은 게 양 질질 흘리고. 아유. 그만해, 그만. 동생들하고 이렇게 김치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. 사랑합니다. 김치 많이 익혀 드세요.